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민호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월간 장안 2021년 1호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날입니다. 사실 이렇게 많이 보내주실지는 몰랐는데 정말 많은 편지들이 왔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 있는 편지들을 좀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저의 학창 시절 이야기. 저는 김해 대천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1학년 땐 그냥 잘 다녔어요. 근데 2학년 후반쯤 제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저의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3학년 때는 다시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녔어. 아, 너무 귀엽다. 4학년 때 작년 체육선생님께서 체육선생님 그만하시고 저의 담임이 되셔서 정말 좋았어요. 5학년 초반 때는 친한 친구도 많이 만나서 엄청 즐거웠어요. 근데 갑자기 5학년 중간 때 아빠 다리가 아프셔서 다리 수술로 같이 못 있는 상황까지 왔었어요. 그때 우울증도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전학까지 가게 되었죠. 그렇게 5학년 2학기 반년 동안 새로운 학교에 다녔다가 다시 원래 다니던 대창초등학교에 다시 전학 와서 6학년 땐 진짜 좋은 선생님 만나서 행복하게 다닐까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학교 안 가고 원격 수업을 했어서 아쉬웠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저희 학창시절 이야기입니다. 민호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윤 올림. 아 너무 귀여워서 아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이렇게 정말 일대기를 아주 귀엽게 잘 표현해 주신 우리 서윤이 고마워요. 잘 읽었어요. 아주 재밌게 오랜만에 웃으면서 눈물 흘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서 빨리 종식돼가지고 좋은 친구들이랑 또 중학교 때 학창시절 재밌게 보내고 서윤이가 이제 중학교 졸업해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그때 또 월간 짱아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의 사연을 또 보내주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학창시절에 대해 쓰려고 하니 옛 추억을 떠올리는 이 시간이 행복합니다. 물론 아픈 추억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6학년 말에 부모님의 별거로 인해 중고등학교 시절이 힘들고 아팠지만 제겐 외할머님이 계셔서 다행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살다 보니 왜 그런지 자꾸 배가 고팠습니다. 엄마의 빈자리가 속이 허전하게 느껴졌나 봅니다. 하루는 밥솥에 10인분의 밥을 해서 TV를 보며 그 많은 밥을 다 먹고 체해서 며칠을 고생한 일도 있었을 만큼 속이 허했습니다. 그럼에도 다 채워지지 않았던 제 허전함을 채워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몇 년 전 돌아가신 외할머님이십니다. 눈물이 날 것 같이 허전할 때 찾아가면 꼭 밥 먹었냐고 물어보시며 따뜻한 냄비밥에 김치국, 된장국, 별거 없는 반찬이지만 항상 차려서 따뜻한 밥을 주시는데 왠지 그 밥을 먹으면 속이 꽉 찬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그 밥을 먹고 나면 왜 그렇게 잠이 쏟아졌는지 눈치 보며 한쪽에서 졸고 있으면 따뜻한 자리를 누이시며 이불을 덮어주시던 손길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지금도 김치국을 볼 때면 그때 그 맛이 그립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그 맛을 느낄 수가 없을 만큼 맛있었고 배부르게 먹었었던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 하면 떠오르는 많은 일들 가운데 무엇을 쓸까 하다가 계속 떠오르는 할머니의 김치국은 힘들었던 그 시절에 제겐 더없이 소중했던 제 버팀목이자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내 이름 아시조를 들으면 눈물이 쏟아지면 더욱 그립습니다. 제가 오른손이 마비되었다가 풀린 거라서 글씨가 이쁘지 않아 고민하다가 그래도 민호님이 아날로그 감성을 하셔서 삐뚤빼뚤 써서 보냅니다. 이해해주세요. 어렸을 때 생각나는 반찬. 나는 우리 어머니가 두부 조림을 했던 게 되게 많이 기억나요. 두부를 그냥 자작하게 후라이팬 같은 냄비에다가 깔아가지고 그냥 별거 없어. 두부를 그냥 조린 거야 그냥. 가끔 어떤 식당을 돌아다닐 때 그 냄새가 확 올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느낌이. 근데 이제 그거는
다시는 먹을 수는 없지. 그게 또 왜 그러냐면 집에서 지금 해먹는 거랑 그때 살던 집에서 해먹는 거랑 또 다른 느낌. 이분이 그런 그리움이 좀 있는 것 같아. 네, 편집 감사합니다. 한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한지. 진짜 너무 예쁘게 보내주셨는데? 꽃도 직접 붙이신 거. 여기 꽃. 수채화 속 사과라도 가능할까? 그날도 어김없이 교련복에 구급가방, 흰색 바탕에 빨간 십자 모양 그려진 어깨에 메고 5km 구보중. 때는 1976년 어느 가을, 가을이라 하지만 아직 늦더위가 남아있는 7교시 교련 수업은 정말 따분하기 이를 게 없었다. 우리 여학생 70명은 힘차게 언덕길을 달려 오르느라 힘겨워 죽을 지경. 마침 관광버스 몇 대가 줄지어 지나가는 듯 창문 열리며 야 열심히들 달려야지 똑바로 달려라 해 야유 소리와 함께 하얀 조그만 종이 조각들이 눈송이처럼 눈앞에 어른거린다. 앞서 달리던 친구의 등짝을 후려치는 교련쌤. 종이 조각 잡으려다 등을 맞은 친구는 분개한 듯 눈을 흘기며 무시 하면서 땅바닥을 쿵쿵. 며칠 후 등 맞았던 친구가 종이 조각 몇 개를 내놓는다. 그때 이제 잡았나 보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맞았지. 나와 내 짝은 그중 허름한 글자체 한 조각을 펼쳐 꿍꿍이를 시작했다. 우리는 틈나면 조각 속 주소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우와 대단하다. 나는 초록색 펜으로 내 짝은 보라색 펜으로 내용이야 뭐 주로 훈계하는 문구로 무조건 반말로 되도록이면 보는 이가 불쾌해지게. 왜 그랬지? 이것 봐 박제 누구 요즘 정신 좀 차렸나? 부모님이 뼛골 빠지게 일하셔서 수학여행 보내준 게 어디 헛것에 눈 돌려 정신을 못 차리는겨. 너 정신 좀 차리고 요 문제지 좀 풀어봐. 이런 식으로 우리 둘은 제각각 되도록 막말로 편지를 쓴 후 각각 봉투에 담은 두 통의 편지를 무조건 후불 결제로 연이어 보냈다. 대단하시다. 우리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보내는 이 주소는 대한민국 구석에서 보내는 이 이름은 초록빛 귀신, 보랏빛 귀신, 더러는 귀신 두 마리가 공부하며 받은 스트레스를 우리들의 샌드백, 그 박제 땡 그분을 괴롭히는 낙스로.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궁금증이 생겼다. 이분이 우리 편지를 받고 있는 걸까? 너무 궁금하네. 궁금해. 슬슬 궁금해지던 차에 마침 이름도 비슷한 박재땡이란 우리반 친구가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이사를 한다는 거였다. 내 이름은 박재 누구인데 동생 같은 너 박재 뭐 이가 바르게 성장했으면 하는 누나 같은 마음으로 너를 바르게 인도해 준 겨 같은 생각이면 요 주소로 닥장 좀 해보셔 이렇게 보냈다는 거야. 일주일이 지났을까? 정말 박재 치읓님의 답장을 받았다. 요즘처럼 빠르지 못한 아날로그 시대의 그 속도랑 우리 편지를 받자마자 바로 보낸 듯 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우편물이 늦으니까 초록구신님, 보라구신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동안 잠도 잘 수가 없고 공부를 할 수도 없고 매일 미납된 우편 요금 물어내느라 용돈은 매달 날아가 버리고 무엇보다 힘든 것은 부모님께 허구한 날 혼난다는. 사실 우리는 장남삼아 계속 보내면서도 몇 번이야 미납금을 물었겠을까 뭐 필요 없다면 무시하면 되는 거 아닐까 하는 그저 막연한 생각뿐이었대. 하지만 그게 아니었나 보다. 너무너무 마음고생을 한 것 같다. 알고 보니 보내는 이 주소가 불분명하면 되돌려 보낼 수가 없으므로 받는 이가 미납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대. 은들은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안 받으면 되는 거지. 많이 미안하고 두렵기도 했다. 혹시라도 이제 주소가 알려졌으니까 쫓아올 수가 있잖아. 혹시라도 쫓아와서 마구 화를 내며 학교에 알리는 건 아닐까? 우린 졸업은 할 수 있을까 등등. 그때까지는 제법 착실한 고딩들이었고 나는 모범생이라고 자타 공인받던 우리로서는 제대로 생활하기 어려웠다. 바로 많이 미안했다고. 그렇게까지 힘들어할 줄 정말 몰랐다며 진솔한 사과 편지를 보낼까? 하지만 용기가 없어 끝내. 지금도 생각난다. 45년 전 주소가 대한민국 구석에서 구신 두 마리가 대전에서 장민호 가수님 찐팬 연두. PS
언제나 예절 바르고 에너지 뿜뿜 장미로 가수님, 난 대전에 살고 있는 남도예요. 초등학교 교감이고요. 어느 날 민호님 입으신 연두색 계열 티셔츠가 눈에 확 들어오면서 제 닉은 연두로 바뀌었어요. 혹시 대전엔 오실까요? 콘서트라도 진행된다면 무조건 달려가자고 의기투합 중입니다. 어려운 시기 지금처럼 잘 이겨내시고 좋은 날 직접 뵙기로 해요. 손꼽아 기다립니다. 무조건 건강 먼저 챙기시고 이만 총총. 아 재밌네. 그때 당시 이 남자 학생은 지금쯤 무엇하고 계실까? 그때는 진짜 이렇게 펜팔 같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남학생들이 그 하얀색 이렇게 뿌렸다는 게 쪽지거든 결국에는. 근데 결국엔 그분들 실수하신 거지. 큰 실수하신 거지. 큰 실수. 그렇게 연결되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 뒤에 기대하고 있었어. 저도요. 저도 마지막 이 한 줄을 기다렸지. 그래서 지금 저의 옆지기가 되었답니다. 이런 거 뭔가 딱 기다렸어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죠. 아, 많은 분들의 사연이 정말 한 통 한 통 되게 소중한 사연들이었고 읽으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각 사연마다 저에게 해당되는 그런 추억을 또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보내는 여러분들의 그런 소중한 글이라고 생각하고 한 통 한 통 감사하게 잘 읽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더 많은 사연, 재밌는 사연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개를 골랐어요. 월간 장아 2021년 1호로 3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한 해 한 해 아주 정성스럽게 표현을 해준 친구요. 경남 김해의 서윤이 축하드립니다. 2등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에서 보내주신 이은영님입니다. 아 어렸을 때 우리 그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께서 해주시던 음식에 대한 그리움을 편지를 주셨는데 그 마음이 뭔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서 공감감이 저에게 확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은영님께 2등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1등은 너무 정성스럽게 이렇게 한지에 꽃까지 직접 붙여주시고 너무 무슨 소설같이 잘 써주셔가지고 2021년 월간 짱아 1호로 베스트 사연으로 뽑혔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송두정님 축하드립니다. 편지를 보내실 때 가장 좋은 거는요 여러분들 편지 봉투 앞에 월간 짱아라고 꼭 적어주셔서 보내주시면 지금 현재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이 우편물을 분리하기에 아주 수월합니다. 편지에다가 꼭 월간 짱아라고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월간 짱아 2021년 2월호의 주제를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2021년 월간 짱아 2월호의 주제는 내가 겪은 무서운 이야기.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 말고요. 본인이 직접 겪었던 무서웠던 이야기. 아, 보내주신 편지들 너무 감사하게 잘 받았고요. 제가 집에 잘 간직하면서 고이고이 두고두고 읽는 편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월간 짱아 파이팅! 월간 짱아 2021년 1호로 이렇게 마무리 됐습니다. 2호로 해서 만나요.